진짜 언니 3일차네요, 3일차? 어, 3일차. 결혼 3일차? 잠깐만. 아니다. 4일차. 4일차? 4일차. 아, 4일차에 와, 온 거야? 4일차. 와. 어, 그럼 잘, 첫날 밤 잘 예, 보냈어요? 밤을... 아니, 그때 내가 연락이 딱 끝나고 나니까 한 600개가 카톡이. 톡이. 그러니까 이걸 답장을 드려야 되나? 맞아, 맞아. 드리다 보니까 새벽 5시가 넘는 거야. 진짜 많이 왔어. 그때 본식장 빼고 위층, 그리고 아래 아래층에 더 막 못 보냈어. 그러니까. 무슨 개 있잖아. 지 노래하러 간 거야. 사실 사회가 됐거든요. 우와.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계속 뭐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직 다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연락 드려야 돼요. 이해할 거야. 이해 다 이해하죠. 아무튼. 네,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네. 아니, 그래서 아, 저는 감사한 김에 뭐지? 저희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진짜 이제 부부가 됐는데 혼인신고서에 그 증인란이 있더라고요. 맞아, 있어. 아, 증인란 필요해요. 증인. 아. 증인들 써야 되잖아. 어, 맞아. 몇 명 써야 돼요? 두 명. 아, 저는 빼주세요. 전 증인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아니, 영진아. 법정에 서고 그런 거 아니야. 증인, 제일 싫어해, 그런 거 할 수 있어. 증인 보호해줘요, 확실하게?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시크릿 뭐야? 웃겨, 웃겨. 아, 웃기다. 그래서 자, 사인해주시... 어머, 웬일이야, 짬뽕 국물 그러니까 사인... 아까 많더라, 불안했어, 안 그래도. 잠깐만요, 아, 근데... 근데 이거를 그냥 또 이렇게 막 우리가 막 사인할 수는 없어. 이건 진짜 굉장히 맞아. 왜냐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함부로 어떤 검증이 없이 청문회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아, 청문회요? 네. 이사 청문회 네. 네. 자격이 되는지 우리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신랑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응? 갑자기? 오. 예. 네. 남이랑 20년 됐거든. 대학교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요 의미 있네. 그래. 증인 네. 또 신동생 같은 동생이니까. 박영진이 이런 것도 잘해요. 아우, 잘 쏴붙이죠. 뼈때리죠. 일단 본명 박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년월일. 5월 6일입니다. 86년 5월 6일.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물어볼게요. 왜 오남이랑 결혼했습니다. 지금 네? 중요한 질문이야. 오빠로 얘기하세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틀렸어. 박은지. 그냥 뭐 심플하게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렇죠.